일단 이거는 산티아고 베르나베우랑 맨체스터 시티가 진다 하더라도 이상한 일은 아니다. 맨시티는 그냥 본인들 하던 거 하고, 반대로 레알은 본인들이 이번 이 대회에서 얼마나 강력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 생각하고, 챔피언스 리그를 무려 4회 우승한 안첼로티고, 만약에 펩이 오늘 경기에서 뭐 승리를 한다거나 그러면서 이번 시즌에 트레블을 한다, 그럼 역사상 처음으로 트레블을 2회하는 감독이 되는 거죠. 우와, 이건 뭐냐? 야, 이거 벤제마 비닐슛 이런 식으로 빠져나온다고? 아, 이거 경기 딱 강 나온다. 눈정화 경기. 짜! 와우! 방금 케빈 더브라이너는 뭐 슈팅 했을 때 발에다가 뭐 그 순간 부스터 달고 때리나요? 뭐 레이저처럼 나가. 야, 이거 원정인데도 라인을 굉장히 높게 유지하면서 경기를 맨시티가 완전히 통제하겠다, 이런 느낌으로 경기를 합니다. 이러면 중요한 건 역시 벤제마 비니시우스 카운터거든요. 거기다 호구까지. 와! 야, 요즘에 로드리 공격적으로 이 포인트를 왜 이렇게 잘 잡나요? 와! 헐! 오! 메시 잘한다. 와, 메시 잘한다. 그릴리시 측면 돌파한 다음에 크로스 홀란 헤더. 우와! 야, 순간적으로 이렇게 만약에 이거 커트 당하면 이거는 와, 너무 아슬아슬하잖아. 맨시티 후방 빌드업, 레알이 방해하는 그 압박 강도가 세지고 있는데? 와! 미쳤어요! 와! 와우! 아니, 맨시티가 경기의 지배도는 훨씬 높았고, 물론 맨시티 후방 빌드업을 방해하러 올라오는 레알 마드리드의 어떤 그 압박의 수준이 점점 올라가고 있었는데, 그리고 순간적으로 저 왼쪽에 카마빈가 올라오는 게 되게 위협적이다. 카발 너무 많이 아파하는데요. 어깨 싸움인데 이게 본인이 밀린다고 생각하니까 그 순간에 그릴리시가 헉! 아, 지금 서로 간에 신경전이 계속 있어요. 그릴리시랑 카르바할이랑. 자, 레알 마드리드 맨체스터 시티의 챔피언스 리그 4강 1차전, 레알 마드리드 홈구장인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경기는 하이 퀄리티 경기고요. 레알 마드리드는 웅크리고 있다가 중반 이후부터 본인들의 어떤 이빨을 드러내면서 맨체스터 시티 후방 빌드업을 방해하려고 딱 올라왔고, 반대로 맨시티는 아주 좋은 대형의 3위 사이를 처음부터 보여주면서 경기 전반전 전체를 지배하는 거는 맨체스터 시티였다. 그런데 중요한 순간에, 야, 이게 맨시티가 뭐 그렇게 대단히 잘못한 게 아닌데, 그 순간적인 역습 한 방, 그때 이 비니시우스가 터뜨린 그 슈팅이 득점으로 되면서 스코어는 1-0, 레알 마드리드가 리드하고 있습니다. 두 팀 모두 다 주심에 대한 불만을 좀 가질 법한데, 그거를 제외하면 새벽에 일어나서 볼만한 경기 중에 가장 최상급인 경기죠. 네. 근데 이제 그러면 여기서 후반전 결과를 봐야 될 텐데, 전반만 놓고 봤을 때는 후반전 결과를 막 이야기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맨시티는 맨시티대로, 레알은 레알대로 또 후반전에 어떤 다른 그림을 준비할 텐데 그걸 열어봐야 될 것 같아. 다만 중요한 건 아주 소수의 공격수들만으로, 비니시우스든 벤제마든 벤제마든 호드리구든 뭐든 간에 적은 수의 효율적인 공격으로 상대를 공략할 수 있다는 건 레알 마드리드의 큰 장점이죠. 굉장히 부담스럽다. 아, 그리고 제가 전반에 돋보였던 장면들 막 여러 장면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 생각나는 선수는 저 노유나 카마빈가. 중요한 순간에 카마빈가가 공을 몰고 올라와서 공격을 성사시키는데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요 정도. 전반전은 요랬고요. 레알 마드리드가 뭐 경기 내용과 어떤 점유율과 별개로 중요한 순간에 한 방을 꽂았다. 패배 후반전 대응이 궁금합니다. 만약에 그냥 이대로 경기가 끝나, 그럼 맨티 입장에서는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우와. 근데 이렇게 되면 또 다르죠? 헐! 와! 쿠르투아, 와! 홀라! 누구야, 리디거? 알라바? 야, 이걸 알라바가 이렇게 가져가네. 여기서 추가 실점하면 그때부터는 2차전이 골 때리게 되는데, 이 레알 마드리드의 어떤 이 공세를 맨시티가 잘 버텨줍니다. 야, 진짜 제가 좀 그런데, 그 레알 축구 같이 하네요. 저 브라질 저 윙어 둘이랑 프랑스 공격수 하나, 저 셋이 진짜 너무 위협적이다. KDB!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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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지금 어떻게 찬 거야? 결과적으로는 지금까지 잘하고 있었던 노유나, 카마빈가의 패스가 좀 아슬아슬하게 간 게 좀 아쉬운데, 결정적인 순간에 저 슈팅을 저렇게 때려 박으면. 자, 맨시티가 분위기를 올립니다. 맨시티 케빈 데브라이너 골 이후에 좀씩 살아나다가 지금은 다시 맨시티가 우위를 가져가고 있죠. 벤제마! 와, 에데르송! 와우! 야, 이거 하나 막았다! 야, 에데르송으로 싸나했다! 맨시티는 이러다 만약에 추가 득점 나와서 역전이라도 하면은 굉장히 유리해지죠.
자, 이제 어느새 10분밖에 안 남았어요. 저 지금 준비하는 거 추맨인가? 아, 추맨이네. 토니 크루스 빼고 추맨. 오늘 펩이 박찬호 정도는 중간에 교체를 해주지 싶었는데 펩은 교체보다는 그냥 가는 쪽을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아, 끝났어요. 자, 챔피언스 리그 1차전 경기 마무리 됐습니다. 레알 대 맨체스터 시티 스코어는 1-1. 한 점씩을 주고받았고요. 결과적으로는 원정팀 맨시티가 패배하지 않고 무승부를 그리면서 2차전으로 갈 수 있게 됐기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라는 변수 가득한 챔피언스리그의 최강팀인 걸 감안하더라도 맨시티가 그림을 잘 그려갔다. 후반전 들어서는 전반이 맨체스터 시티가 전체적으로 경기를 주도하고 있었다면 후반은 레알이었습니다. 어떤 순간에는 야, 맨시티가 이렇게 못 올라온다고? 이런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 정도로 레알이 강력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웠던 거는 기회를 계속해서 만들지만 중요한 순간에 골이 터지지 않았다. 그리고 특히나 그런 순간순간에 믿지 않았던 혹은 의심했던 혹은 몰라 이렇게 생각했던 에데르송이 중요한 세이브를 두 번을 빡빡하면서 맨시티 입장에서는 그때 실점하지 않은 게 되게 컸고 그러다가 중요한 순간에 이 케빈 더브라이너의 무슨 그 예전에 기억 안 나는데 만화 중에 여기 스포츠 만화예요. 여기 어깨에다가 뭐 기계 심어가지고 막 뭐 하고 발등에다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딱 발동한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아이언 리거 그거야 맞아. 그것처럼 케빈 더브라이너는 눈에 깜빡하고 저게 뭐야 저거 슈팅이야 뭐야 이런 느낌의 슈팅이 이 골망을 흔들면서 1-1이 됐고 그 이후에는 레알 마드리드도 지속적으로 공세를 펼쳤지만 추가 득점은 안 났고 맨시티도 중간중간 공을 가지고 공격을 하려고 했었는데 맨시티는 무리할 이유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좋은 그림이야. 이긴다면 더할 나위 없지만 비기는 것도 홈에서 이제 2차전을 하니까 굉장히 괜찮죠. 내용적으로 이렇게 봤고요. 근데 그거 말고 참 이런 경기는 눈요깃거리가 많죠. 즐거운 플레이들을 정말 즐길 수 있는 경기들이다. 맨시티는 결과적으로는 그 교체카드를 하나도 안 썼어요. 그냥 처음에 나왔던 베스트 11을 그대로 밀고 나가면서 뚝심을 좀 보여줬고 레알은 미드필더 라인에 모드리치랑 크로스를 바꿔주고 호드리그도 바꿔줬지만 그게 어떤 뾰족한 수가 되진 않았다. 네. 2차전을 에티하드 스타디움에서 하는데 맨체스터 시티가 그림을 잘 그리고 가기 때문에 레알이 좀 어렵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또 중요한 순간에 레알은 원정에서도 중요한 득점 뻑뻑하면서 상대를 떨구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네 여전히 모른다. 다만 맨시티가 잘못 미끄러질 수도 있는 상황에 에데르송의 슈퍼세이브 한 두 번 정도 그걸 근간으로 버티면서 꽤 180분의 게임이라고 봤을 때 90분 절반의 게임을 잘 만들어놨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근데 경기들 다 재밌네요. 순간순간에 어떻게들 이렇게 잘하고 판단을 하고 탁탁 진행을 할까. 대단하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